안녕하세요. 저는 돌핀 에뮬레이터와 닌텐도 Wii CD-ROM 파일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 박수길이라고 합니다. 앞서 강의 내용은 돌핀 에뮬레이터란 무엇인가, 돌핀 에뮬레이터 설치, 닌텐도 Wii CD-ROM 파일 추출 방법, 그리고 돌핀 에뮬레이터 구동, 돌핀 에뮬레이터 설정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돌핀 에뮬레이터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에뮬레이터란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을 복제하여 두 번째 시스템이 첫 번째 시스템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임 에뮬레이터의 가장 큰 중요성은 사라진 옛날 마이너 게임을 복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큰 회사의 경우 현대의 게임 기기에 맞게 옛날 작품을 다시 출시하기도 하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에 archive.org 같은 사이트에서 게임 카트리지와 CD를 구해서 백업 파일을 만드는 형식으로 1000개가 넘는 게임 롬 파일을 보존하고 있고, 그 외에도 자잘한 단체들이 고전 게임 보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소니는 당시 상업적으로 판매되던 플레이스테이션용 에뮬레이터 개발자들을 상대로 고소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코넥틱스라는 회사가 개발하던 버추얼 게임 스튜디오는 유저가 플레이스테이션 1용 게임 CD를 집어넣으면 애플 컴퓨터들을 플레이스테이션처럼 구동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스티븐 잡스가 애플 키노트에 나와서 직접 자랑을 한 제품입니다. iMac G3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사용자들은 이거를 이용해서 플레이스테이션의 반값 정도 되는 가격으로 소니의 게임들을 풀 스피드, 풀 스크린으로 즐길 수 있게 해줬으니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니가 벌였던 소송들에서 모두 패소했고, 이 판례 덕에 현재에도 에뮬레이터 업계에서 소스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에뮬레이터를 만들어냈으면 그건 법적으로 지적 재산권의 정당한 사용으로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즉, 에뮬레이터의 존재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롬 파일을 다른 유저에게 공유받아서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백업 목적으로 롬을 직접 구해서 추출해야 합니다. 돌핀 에뮬레이터란 닌텐도 게임큐브 위 비디오 콘솔 에뮬레이터이며, 2003년 9월 윈도우형 프리웨어로 첫 출시하였습니다. 헬릭 링가드와 파이어스가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이름의 어원은 게임큐브의 개발 코드네임인 돌핀입니다. 2003년 게임큐브의 에뮬레이터로서 출발한 것이 시초이지만, 2008년에 오픈소스로 전환하고, 닌텐도 위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본래의 콘솔보다 더 높은 호환성을 가지고 더 개선된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장 사양은 운영체제의 경우 64비트 윈도우즈 7 SP1 이상, 리눅스 혹은 맥 OS 10.10 요세미티 이상이 필요하고, 프로세서는 SSE2를 지원하는 CPU, 모던 3GHz 듀얼코어 이상이어야 하며, 2008년보다 오래되지 않은 CPU여야 합니다. 그래픽 카드는 D3, D10, OpenGL 3.0을 지원하는 Reasonably Modern 그래픽 카드여야 합니다. 특히 D3, D11 혹은 OpenGL 4.4 이상을 권장으로 합니다. 이제 돌핀 에뮬레이터 설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윈도우즈를 이용하시는 경우 네이버나 구글 같은 사이트에서 돌핀 에뮬레이터를 검색해 보시거나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링크를 따라가시면 다운로드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 가장 최신 버전의 돌핀 에뮬레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다운로드 받은 압축 파일을 해제하시면 돌핀-마스터라는 폴더가 생성됩니다.
만약 리눅스를 사용하시고 계시다면 리눅스 터미널에서 sudo apt install dolphin-emu를 입력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설치는 완료되었을 거라고 여기며 만약에 설치가 아직 안 되었을 경우 영상을 중지하시고 설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게임을 실행하기에 앞서 닌텐도 Wii CD ROM 파일을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에뮬레이터에서 정품으로 게임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이기에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일단 닌텐도 Wii CD ROM 파일을 추출하기에 앞서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홈브류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Wii 게임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닌텐도 Wii 홈 뷰류가 없으신 경우 이 영상을 멈추시고 닌텐도 Wii 홈 뷰류를 설치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닌텐도 Wii 홈 뷰류의 경우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검색하여 설치 방법을 찾아보시거나 위에 Wii 홈 뷰류 가이드 주소를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행하고자 하는 정품 Wii 게임 CD가 필요하시고 USB와 클린 RIP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클린 RIP의 경우 PPT에 나와 있는 이 아래의 주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위에 꽂혀 있는 SD 카드에 클린 립을 설치합니다. 압축을 풀어서 나온 파일들을 그냥 SD 카드에 바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SD 카드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USB에 클린 RIP를 설치하시고 위 홈뷰에서 위 패드의 1번 버튼을 누른 후 USB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클린 RIP를 닌텐도 Wii 홈브류에서 실행합니다. 그러면 디스클라이머 부분이 뜨는데 이는 당신의 이동식 장치에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 이 프로그램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동의 약관입니다. 여기서 A 버튼을 눌러서 동의를 하신 후그 후에 USB에 백업을 하실 것인지 SD 카드에 백업을 하실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우리는 USB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USB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USB 포맷에 맞는 형식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의 USB 타입이 FAT라면 FAT를 선택하시고 NTFS 방식이라면 NTFS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자신의 USB 포맷을 모르시겠다면 내 PC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USB 디스크를 커서로 가리키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속속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파일 시스템에 FAT 32인지 NTFS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readdump.org DAT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운로드 하시겠냐고 물어보는데 CD-ROM 백업과 상관없으니 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닌텐도 위 CD를 넣어주시고 A를 누릅니다. 그 다음 듀얼 레이어는 노, 청크 사이즈는 맥스, 뉴 디바이스 퍼 청크는 노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백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백업이 완료되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만약 백업을 완료하셨다면 USB를 PC에 연결했을 시 위와 같이 readme.txt, .bca 파일, .iso 파일 등등이 생성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iso 파일이 하나만 나왔을 경우 돌핀 에뮬레이터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바로 돌핀 에뮬레이터 실행 부분으로 영상을 넘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iso 파일이 두개 이상 나왔을 경우
part.iso를 합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part.iso를 합치는 방법은 part.iso 파일들을 Shift를 누른 채 우클릭하면 Open PowerShell Window Here를 눌러서 PowerShell을 켜주시면 됩니다. 파워쉘에서 cmd를 입력하시고 ppt에 나와 있는 copy-b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파트 파일이 두개 이상이라면 플러스로 다 연결하시고 맨 뒤에는 합치고 난 후에 자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이제 돌핀 에뮬레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iso 파일 상태가 됩니다. 이제 돌핀 에뮬레이터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돌핀 마스터 폴더 내부에 dolphin.exe 파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실행하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실 겁니다. 이 화면에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열기를 클릭하시고 아까 만들었던 CD-ROM 파일이 있는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정품 CD에서 추출한 ROM 파일을 사용하시고 다른 유저가 공유한 ROM 파일을 절대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게임 리스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게임을 클릭하시면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실행하시면 이런 식으로 게임이 실행되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돌핀 에뮬레이터 키보드를 설정하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핀 에뮬레이터의 메인 화면에서 컨트롤러 항목을 클릭해 줍시다. 그리고 나서 표준 컨트롤러 옆에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컨트롤러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연결하신다면 포트 2, 포트 3, 포트 4에도 표준 컨트롤러로 설정을 해주시면 여러 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키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시고 원하시는 키로 다 바꾸셨다면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돌핀 에뮬레이터 언어 설정을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핀 에뮬레이터 메인 화면에서 환경 설정을 클릭해 줍시다. 그리고 나서 위를 클릭해 주시고 시스템 언어를 클릭해 준후 원하시는 언어로 변경하시면 게임 내 언어가 변경되실 겁니다. OK를 눌러서 이 화면에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돌핀 에뮬레이터 그래픽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돌핀 에뮬레이터 메인 화면에서 그래픽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향상을 누르시고 원하시는 그래픽 옵션을 변경하신 다음 닫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는 그래픽 설정을 한 이후의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의 경우 원본 해상도인 가로 640, 세로 528 해상도를 나타내며 오른쪽은 풀 HD 화면으로 왼쪽의 화면을 업스케일링한 화면이 오른쪽의 사진입니다. 이는 돌핀 에뮬레이터의 장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화질 차이가 많이 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